아, 네. 저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데,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네, 한 5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. 사실 파카큐가 처음 시작된 건 진짜 그 할리우드 안무 영상 때 이제 처음으로 연습하다가 이제 제스처가 나온 건데,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때부터 더 자주 쓴것 같아요, 솔직히. 일단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좋은 점은 모든 분들에게 제 생일을 말하면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. 근데 나쁜 점은 당일날 까먹는다는 거. 이제 당일날 되면 각자 이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취해서 제 생일을 까먹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데, 저는 사촌 형과 형, 뭐 저희 친형과 같이 있으면 다 같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선물을 하나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이제 사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, 이제 초반에 제가 사인을 아직 정확하게 몇번못 해봤을 때였나? 이제 그래서 점점 조금 달랐던 게 있는데, 지금은 안 다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.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, 이제 강아지가 도망가는 게 싫어서 이제 제가 선뜻 다가가지 못해서 좀 멀리서 지켜보는 편인 것 같아요. 카페 알바 때 배운 건 아니고, 이제 저희 형이나 집에서 이제 커피, 드립해서 마시는 게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이명민의 연생 연답이었는데,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? 아니요, 재밌기보다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 네, 제가 이렇게 좀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을 이렇게 듣고 하니까 저도, 아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생각도 들고, 너무너무 재밌었는데, 다음에는 또 좋은 질문들 해주시면 또 재밌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제가 저희 집 앞에 토마토 농장을 도와드려요. 그럼 향기 뽑는 냐 아, 향기 뽑는 냐 토마토.